네, 어, 뭐, 아직도 반도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신에게 12척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뭐, 우리나라의 이 매출, 그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시가총액 비중이 많다 보니까 종목수들도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한 앞으로 한 2, 3 주는 계속 반도체 관련주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 반도체를 더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그 대만과 관련한 그런 분쟁이나 전쟁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IRA법에서 예고되어 있는 것은 2027년까지 중국의 원자재를 완전히 끊어라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분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반도체 에 관련된 그 TSMC라고 하는데가 이제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앞으로 1, 2년 내에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국내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종목들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우선으로 편입. 되어야 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유한 종목 잠깐 챙겨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반도체 주들이 쭉 들어 있는데 이 한미 반도체는 <laughs> 그목표치분석 터치를 또 하고 내려온 그런 상태이고요. 아, 오늘은 이제 디바이텍이 고가 경신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10% 정도까지 에, 에, 넘게 올랐다가 아, 오늘 윗골이 살짝 달았는데요. 에, 지금 지나가는 이 자리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에, 버스로 타자면 이제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다음 정거장이 있죠. 정과장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또 내릴 손님 내리고 다시 태워서 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제 모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월화 정도까지 조정이고 아마 수요일 날 오후장 정도부터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 턴을 한다면 오늘 오후와 내일, 오, 내일 오전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눌림목 저점 매수에 적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악재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있죠. 만 이것은 실적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최근에 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2차 전지에 도 투자를 많이 해 놓고 투자해야 될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중국에 지금 그 인텔이 버리고 가는 공장을 인수하는 바람에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 좀 빠지는데 어쨌든 이거하고는 별개로 반도체의 전반적인 사이클 자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하는 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 하반기에 업황이 턴어 라운드 될 것이, 실적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 반도체 관련 종목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디비아이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월봉을 보면은 이제 월봉상으로는 지난 그 고점 근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이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사실 그 지금 화면이 지금 해서 오늘 종목은 9만 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이오테크닉스고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어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그런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그 생산 능력 확장을 고려하고 있고 주가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사업부의 성장이 기록될 것이고 2020년에는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서 결국 생산 능력 확장이 내년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여기도 지금 뭔가를 눈치를 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챘다라면 뭐죠? 바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027년 이전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회사는 이제 뭐 레이저와 관련돼서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을 통한 저희 뭐 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고 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이렇게 안정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관련해서 이제 뭐 반도체 공장 을 짓고 확장을 한다면 당연히 이오 테크닉스도 그 설비에 대한 증설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리듬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곳은 내년에도 뭐 실적이 계속 좀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점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어, 삼성전자가 어, 이쪽 그 어, 이 TSMC의 어떤 공급망 에, 그 TSMC가 세계에 공급하던 파운더리 그 생산을 다 대, 대체할 만큼의 강력하고 대규모 투자를 에, 단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미래셋운용이 TSMC 밸류체인 투자 ETF를 출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 뭐 이, 과거에 TSMC가 잘 나갈 때도 이런 ETF 그 출시가 사실 그 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 TSMC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 결국 삼성전자 가 비메모리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으로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때 특히 이제 장비와 부품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투자 규모는 상당 부분 지금 저 많이 빨리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오테크닉스 이런 그 시장 의 흐름을 미리 또 파악하고 삼성전자 투자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증설 투자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투자는 이게 뭐 여유가 있습니다만 있어서 대만 문제이라 이런 부분들이 2027년 이전에 없다면 10년 20년 5년 10년 걸려서 여유 있게 이제 비밀리투자를 해도 좋은데 만약 그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2027년 이전에 이런 대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소위 설비 투자를 할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설비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이 삼성전자의 실비트가 빨라질 것에 대비한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료가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이제 투자 와또 이번 주 실적 발표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이거 반도체 관심사인데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에 올라갈 때좀 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좀이야기 네, 좀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좀 천천히 오른 것은 아무래도, 어, 올랐다가 지금 조정폭을 봤더니, 조정폭이 얕아요. 그러니까 뭐, 역시 예, 시장에 저점을 치고 터널 라운데가 저점을 치고 바닥을 치고 오를 때는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 봤더니, 고점에서 뭐, 조정받은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량주라는 뜻이기도 하고, 뭐, 하락률이 거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정도 수준이니까 천천히 간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새 새로운 이 투자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이 종목은 뭐 설비 투자의 어떤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니까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먼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치 10만 원, 2차 목표치 16만 원, 손절은 7만 9천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